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원더풀 라이프의 송승환입니다. 뭐 이 시간에 정말 만나보고 싶은 그런 얼굴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뭐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제가 정말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소위 제가 좀 바빴던 시절 80년대 초중반 그때 이분들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송국에서 뭐 촬영장에서 정말 자주 만났던 분야는 다르지만 자주 만났던 그런 사이고 근데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었고요. 80년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밴드, 그 당시에는 그룹 사운드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고의 그룹 사운드였고 그 인기가 지금 아이돌 뭐 못지않은 그런 인기셨고 아 뭐 말이 필요 없는 송골매의 구창모 씨를 드디어 원더풀 라이프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정말 그거 80년대 초에 81년, 네. 85년까지 그때 저도 이제 뭐 젊음의 행진하고 그렇죠. 바브리 증그대하고 뭐 젊은이들 부르고 바쁠 때잖아요. 아주 바쁠 때죠. 그때 송골매가 또 최고로 바쁠 때니까. 네, 송골매 하면서 같은 송실에서 그런지 우리가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송승환 씨 때문에 영화협회 회원으로도 가입을 하고. 맞아. 그때 같이 영화를 찍는데 네. 영화 찍으려면 그때 또 협회 가입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협회 가입하고 아 연기력 지도해 주시랴. 같이 밤새 촬영하시랴. 맞아요. 거기다가 그 제가 젊음의 행진에서 가끔 특집을 했는데 그 당시 네. 특집은 조용필 아니면 송골매였거든요. 예. 근데 조용필 씨는 몰라도 송골매하고 특집할 때는 저도 신났던 게 예. 저도 그때 가끔 노래를 시켜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시킨 게 아니고 뭐 PD 선생님이 시켜주신 거니까. 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예. 정말 못 부르는 노래로 그 뭐니뭐니를 부르다가 마이크 아. 떨어뜨리고 있던 게. 이번에는 젊은 행진에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젊은 행진의 주역들. 송승환 씨부터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인기가 송승환 씨! 즐거웠어요 그때가. 아,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네. 정말 추억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그때 우리 같이 찍은 영화는 갈채라는 갈채요. 영화였죠. 원미경 씨가 원미경 씨였고요. 예. 또 이제 벌써 고인이 되셨어요. 손창호 씨. 손창호 씨. 예. 참 아까우신 분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송골매 멤버들하고 예. 같이. 그래도 나름 그게 김웅천 감독님께서 예. 뮤지컬 영화를 만들려고 그 영화를 하신 예. 거거든요. 그때 뭐 그런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인데 없을 때니까, 네. 그때 송골매한테 제가 뭐 연기 지도를 했다 그러지만 제가 그때 노래 많이 배웠죠. 배웠다기보다 서로 즐기는 시대니까 아, 시절이었으니까 아, 그때 정말 즐거웠어요. 네, 촬영하면서도 즐거웠고 밤새 촬영하는데 뭐 그때 사실은 뭐 그렇죠. 지칠 줄 모를 때니까 아, 에너지가 넘칠 아, 때고 아. 그리고 또 젊음의 행진에 특집한다고 연습하고 그렇죠 연습하고 바무리 증그대에게 출연하시고 아 정말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데 네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 우선 뭐 옛날 얘기부터 좀 하면 네. 와 어느새 칠순이 되셨더라. 요거 촬영 전에 바로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이 뇌리에서 칠자는 지워버리고 살라고 합니다. 그 칠자를 그려주면 자꾸만 사람이 침체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스태프들도 그렇고 많은 네. 사람들이 구창모 씨를 보는 순간 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아,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좀 늙는 속도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느리고 소위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동안의 비결이 뭐냐. 그래서 비결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간단합니다.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철이 안 들면 돼요. 철이 없었어요. 매일 사고 치고. 오죽하면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가 저보고 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그러겠어요. 아 근데 정말 보기에 너무 건강하시고 도저히 감사합니다. 뭐 70대가 이제 됐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아 뭐 세월을 뭐 송승환 씨도 네. 뭐 저랑 같은 연배죠. 뭐 같은 연배죠. 쭉 같은 시대를 살아오면서 네. 별의별 일이 각자가 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또 인생도 배우고 네. 또 거기서 또 노하우도 또 쌓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사셔서 그게 네. 젊음의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 54년생이시죠? 예, 54년생입니다. 출생지가 인천으로. 인천입니다. 그 당시 인천이면은 미군 부대 있고 그럴 때 기지촌이에요. 기지촌. 그래서 배철수 씨가 제 어렸을 때 스토리서부터 내 온 인생의 모든 줄거리를 다 꿰차고 계신 분인데 네. 그분만이 좀 알고 있죠.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남들이 안 먹던 음식을 먹었어요. 아 뭐요? 꿀꿀이죽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죠. 예, 꿀꿀이죽.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 음식이죠. 찌꺼기 끓인 거. 예예. 예, 그거를 우리 동네 이장님이 드럼통 두 개를 받아오세요. 그럼 갖고 와서 그걸 펄펄 끓여서 각 그 집에 나눠주죠. 배급을 해주고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냄비에서 배급하다가 그게 이제 6.25 끝난 끝나고 직후죠. 예. 끝난 직후니까 그때 뭐 미군 부대가 뭐 저희 동네 거의 반인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예. 그 꿀꿀이죽 그 저는 직접 먹어보진 못했지만 예. 얘기 들어보면 가끔 먹다 보면 쇠고기도 걸려들고 그렇죠. 예, 쇠고기도 걸려들고. 그 미군들의 음식이 좀 그 소스가 있어가지고 맛이 일단 시큼시큼해요. 그래도 배를 고를 때니까 그렇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끔 씹다 보면 고기도 씹히거든요. 또 고기인 줄 알고 씹었는데 담배꽁초도 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곳에서 그럼 네. 어린 시절을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부평 동국민학교라고. 아, 네. 인천 고 근처니까. 예, 예. 네. 동국민학교, 서국민학교, 남국민학교 이렇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개가 있었는데 동, 서, 남, 북은 안 쓰고 표현을 북이라서 사용을 안 했던 부흥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개가 있었습니다. 예.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세요? 형제는 저 혼자입니다. 아 외아들이세요? 예, 예. 와 귀한 외아들이시네. 예, 예. 그런데 뭐 귀해도 그때 다 가난했으니까. 아 그러면 다 가난할 때니까 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뭐 좀 예능적인 음악적인 그런 기질이 좀 있으셨나요? 아 그런 질문을 이제. 가끔 봤는데 저는 외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대답을 하고 왜 그러냐면 네. 저희 외삼촌 네. 저희 어머님의 남동생이 별명이 기타쟁이에요. 그때는 뭐 기타쟁이자를 많이 붙였는데 기타를 잘 치셨어요. 네. 그 기타를 치시면서 노래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외사촌 형님이 이승재 씨입니다. 눈동자부른 이승재 씨. 예. 제가 작곡한 노래도 불러서 또 히트도 시켰고 아득히 먼 것이라고 아득히 먼 것 요새 많이 회자돼서 예 네. 제가 작곡해서 제가 형님한테 드렸던 곡이죠. 그 아득히 먼 것을 예.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뉴욕으로 갔잖아요. 네네네. 그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 네. 정말 그 향수병 같은 아 그런 게 아 그렇죠 가사하고 그 가사 좀 내용이 많이, 그렇죠. 그, 와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뉴욕 살 때 그 노래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게 구창모 씨 작곡이었구나. 네. 그래서 외탁해서 아마 그 저희 어머님도 노래를 좀 뭐 약간 기분이 좋으시면 이제 노래를 하시고 그랬는데 네. 그 유전자가 저한테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 외삼촌 뭐 기타 치시는 거 옆에서 구경하고 그런 기회가 많으셨겠네요. 아 많았죠. 왜냐하면은
저희 그 외사촌 형님이 이승재 씨가 우리나라 밴드, 그러니까 신중현 씨, 저 신중현 선배님하고 같은 세대에서 처음 밴드를, 그 당시 비틀즈가 한창 유행할 때, 네. 뭐, 그때 밴드를 우리나라에서 했었죠. 그래서 저희 외삼촌 댁에 마루가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습하면 이제 제가 동네 대장이 됩니다. 아, 그룹 사운드 연습하는 그렇죠. 건가요, 밴드 그러니까? 연습을 이제 거기서 아마 그 밴드 하게 된 영향도 있어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친구들 이제 막 구경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고. 그럼 제가 대장입니다. 똑바로 서, 똑바로. 야, 넌 뒤로 가고 넌 일로 오고. 아주 기도 역할을 확실하게죠. 그럼 그때부터 뭐 기타 같은 거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때서부터 기타는 이제 만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고 형님이 또 뭐 스케일 같은 거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거 가르쳐주고 그거 배우고 그래서 기타 치고 그랬습니다. 국민학교 때. 예. 와, 그럼 굉장히 예. 빠른 거죠. 네네. 왜냐하면 지인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그렇죠. 그때 겨우 이제 기타를 네. 치기 시작했는데 네. 국민학교 때부터 그럼 일단 기타는 맞죠. 집에 기타가 있었으니까. 그때 기타 치면서 주로 무슨 노래를 부르셨어요? 국민학교 노래를 때? 부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스케일하고 띵까 띵까 하는 정도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밴드에서 했던 레퍼토리 중에 디영 원수라고 그 클리프 리차드가 했던 노래 있어요. 그 노래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만 이거 맞지도 않는데 그냥 같이 이거 치면 흉내만 내는 거예요. 나 영원스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국민학교 예. 1, 2학년 때 기타 네. 치면서 더 영원스를 예. 불렀으면. 그럼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서는 제법 음악 활동을 좀 하셨겠네요. 그때 또 우리나라에 이제 폭송이니 뭐 이런 게 유행하면서 다들 기타들을 칠 때 아니에요? 그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타, 통기타가 굉장히 유행할 그렇죠. 때니까. 그래서 보고 배우고 그때는 이제 기타 치면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고 야유회 가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주변에서 노래를 좀 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시켰겠죠 저를. 그렇죠. 그렇죠. 아니, 워낙 또 미성이시고 네. 워낙 소리가 좋으시니까. 여학생들 앞에서 많이 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땐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때 중고등학교 때 주로 즐겨 부르셨던 레퍼토리는 뭐였어요? 그때 송창식 씨, 송창식 선배, 그다음에 윤영주 선배, 트윈플레이로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들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성, 그러니까 뭐 박인희 씨, 박인희 선배 노래, 그다음에 네. 양희은 선배 노래도 마찬가지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소화를 시켰던 그 당시 것 유행했던 폭송. 그럼요. 예. 근데 사실 되게 고음이시잖아요. 예, 고음까지 올라가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여자 그 싱어들의 노래들도 예, 키를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절은 해야 되죠. 네, 저한테 네, 맞춰서. 그때 뭐 중고등학교 때 인기가 대단하셨겠네요. 아니 뭐 대단하지는 않고 주변에서 그냥 좀 노래 좀 한다고 추앙을 받았죠. 네, 추앙받았다고 표현을 했지만 추앙이 아니고요. 나를 노동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대표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미팅할 때 뭐 거리가 없으니까 네가 한번 노래해봐 나와서 대표 주자로 뭐 그런 거죠. 그때 그러면 좀 막연하게 가수에 대한 꿈 이런 게 있으셨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뭐 송송아 씨는 뭐 일찍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지만 네, 저는 또 아역배우로 했으니까 저희는 뭐 딴따라라고 그래가지고 다 맞아요. 집안에서 반대할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3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친구들 앞에서 노래만 했지 이쪽 가수의 길은 꿈을 못 꿨습니다. 꿈을 못 꿨고 또 형님이 또 한 분 계시니까 우리 집안에서 한 명이면 된다. 너까지 갈 수는 없다는 식의 논리가 형성이 되는 바람에 저는 못하고 근데 그게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운명이에요.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가수가 되려고 마음도 안 먹었는데 가수의 길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접해지더라고요.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블랙테트라 밴드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가수 노래를 부르던 친구가 군대를 가버려. 그 바람에 이제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해병가이자를 이제 나가게 돼요. 그때 출연했던 사람들이 활주로 배철수 씨가 런웨이 왕영은의 이제 여름 이천과 반입니다. 주병진 씨가 개그맨이 아니고 그때는 가수였었어요. 그때 배철수 씨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어요? 지금 너무 멋있어졌잖아요. 진짜로 머리를 정말 한 두 줄 세 줄 안 감아가지고 아 더러워서 그게 첫인상이에요.